네, 이번 주말에 볼 만한 영화 공연 전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Day versus night. 할리우드 슈퍼 히어로판 세계 대결입니다. 슈퍼맨과 배트맨,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영웅들이 1대1로 맞붙었습니다. 압도적인 스케일의 격투 장면이 악권입니다. 원더우먼과 플래시, 아쿠아맨, 사이보그까지 가세합니다. He has a very ruthless approach to fighting crime. And Superman doesn't agree with that. 상황 분단한다는데 추억 하나 만들어주자. 군대 가는 친구를 환송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 4명의 젊은이들이 예기치 않은 사건에 연루됩니다. 청춘들의 자화상과 방황, 그리고 기성세대와의 갈등이 그려집니다. 떠오르는 스타 유진열 등 대세 배우들이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한국 국립극장과 프랑스 사요 국립극장이 공동 제작한 국립무용단의 신작 시간의 나이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 무용가인 조세 몽탈보가 안무를 맡아 한국 춤의 전통미에 동화적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가 열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고음악에서부터 현대음악까지 300년의 시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첼리스트 이상 앤더스, 소프라노 마리선 몽탈보 등 유명 연주자들의 무대도 펼쳐집니다. 이중섭 탄생 100년을 맞아 서울 미술관이 소장품으로 구성한 전시 이중섭은 죽었다입니다. 작가의 사망부터 역순으로 인간 이중섭의 인생을 짚어봤습니다. SBS 유영수입니다.